현재에서도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강남 스타일하고 엮어가지고 예. 일단은 오빤 황인범 스타일이라든지 예. 강황 스타일 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저 뭐 푸바오랑 같이 엮었나? 예, 코리아 뭐 한국의 최고의 미드필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역시 현재 팬들은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황인범 선수 페노르트 오피셜이 떴습니다. 페노르트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황인범을 영입했다고 발표했고요.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4년 등번호 4번을 달고 이제 뛰게 됐습니다. 일단은 요거 오피셜 영상이 굉장히 좀 화려하더라고. 뭐 지구본에 막 그 지구본 돌리면서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요 보니까 진짜 먼 곳을 돌고 돌아서 페노르트에 입성했던 그런 뜻을 예. 좀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네. 구단들을 거쳤죠. 야, 예. 밑에 보면 진짜 우여곡절 많았어. 그렇죠. 예. 아마 이것 이런 이제 그 커리어를 보고 예.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시면 미국 그 밴쿠버 갔다가 예. 루빈카젠 갔다가 네. 이것만 해도 이제 대륙을 하나 건너는 곳이 거든요. 미국 갔다 러시아 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서쪽으로 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 코스 즐베지다 페노르트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렇지. 이게 또 좀 재밌으니까 네. 아마 그렇게 짜는 거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영상을 또 보고 계시네. 예 네. 일단 막 이 엠블럼 막 이렇게 하고 유니폼으로 막 변환되고 막 이래. 지구본은 이렇게 지구본은 막 선이 막 거지고. 그렇죠. 아무튼 그동안 진짜 특히 최근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올림피아 코스에서 나올 때 막 법적인 막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튼 이제 갔으니까 또 좋은 활약 펼쳤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역대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었던 우리 선수들인데 일단 뭐 박진웅 선수가 워낙에 아인터벌에서 잘했고 뭐 이영표 선수 있고 예. 허정무 감독님도 대단했죠. 예. PSV 에인토벤에서 네. 그때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크루이프 말년에 크루이프를 맡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송종국, 석현준, 노정윤 그리고 이천수, 김남일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있네요. 네, 뭐 그러니까 송종국 선수도 그래도 뭐 데뷔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UEFA컵 우승에 기여를 하기도 했었고, 네, 예, 그리고 노종윤 선수도 과거에 굉장히 뭐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었고, 석현준 선수는 이제 뭐 피스컵 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반다이크가 흐르미건에서 네. 뛸 때 같이 사진 올라오기도 하고 했었죠. 예. 자 아무튼 뭐 이제 이 선수들을 이어서 황인범 선수가 또 네. 입성을 하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일단 현지의 어떤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부트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황인범은 역동적인 미드필더로 페노르트는 챔피언스리그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네. 약간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 분석 그 칼럼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황인범에 대해서 컨트롤러가 아닌 숙련된 패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요. 압박을 잘 견디고 팀의 공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미드필더이다. 네. 기술적으로 숙련된 플레이메이커, 좋은 연결고리, 양발로 거침없는 패스와 슛을 날린다. 낮은 무게중심으로 압박에도 강하다. 종종 공격 방식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향 전환 패스도 구가한다. 아하.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수비적인 미드필더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뿌리는 패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 자리에서 패스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그 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측면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네. 그냥 볼이 있는 대로 본인이 움직이고 탈압박하고 거기서 이제 연결해주고 직접적으로 슈팅도 때리고 세트피스에도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수비도 일반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는 풋백 앞에서 자리 잡으면서 조금은 상대의 침투를 자리 잡는 형태로 막는 형태거든요. 네네. 근데 황인범은 거기에 있어서 도전적인 수비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직접 태클하거나 가로채기라거나. 아하. 다만 여기서의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뒤에 조금 수비 도움을 잘못 주는 경우가 있다. 리스크를 너무 지나치게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분석은 좀 잘 본 것 같은데요. 진짜 잘 분석들이? 알고 분석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황인범의 또 다른 장기로는 활동량을 얘기하죠. 네. 제가 지난 그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황인범이 기록한 활동량이 72km인데 다른 치베스다 선수들은 61km가 최다였대요. 그 다음으로. 네. 그러니까 10km 이상 차이가 나고 심지어 지난 시즌 페노르트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한
비퍼, 즉 브라이턴을 이적했잖아요. 네. 그 선수도 65km 뛰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을 훨씬 더 상회하면서 뛴 황인범 선수인데. 자, 뭐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제 데려왔겠죠. 어떻게 좀 잘 하겠죠? 요 리그. 일단 뭐 감독하고 잘 맞아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프리스케 감독의 일단 뭐 축구가 일단은 지금 페네르티스 부족한 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패스가 좀 부족해요. 아. 그래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아마도 지베즈다나 올림피아코스 때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뛸 거다. 네. 아, 조금 더 밑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주고 좀 앞쪽으로 패스를 넘겨주고 이런 역할에 조금 더 특화가 돼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스케 감독의 축구를 이제 그 배준호 선수가 페널티 이적수를 났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나왔었었는데. 네. 굉장히 경기장을 넓게 넓게 써요. 넓게 넓게 쓰면서 이제 측면에서 스위칭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황인범 거쳐서 전환. 요걸 이제 우리 뭐 국대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 예.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올림피아코스나 지베즈다 보면 황인범이 막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서 막 박스 타격도 막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 좀 예상이 됩니다. 아, 이제 페이놀트에서는 좀 내려와가지고 공을 앞쪽으로 좀 전달해주고 방향 전환하는 역할. 네.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재에서도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강남 스타일하고 엮어가지고 일단은 오빤 황인범 스타일이라든지 강황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저 뭐 푸바오랑 같이 엮었나? 예, 코리아 뭐 한국의 최고의 미드필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역시 현재 팬들은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항상 나와요. 오징어 게임은 왜냐면 홍현석 선수도 아예 오징어 게임 맞아요. 그 오피셜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뭐 현재에서도 나이스라든지 뭐 최고의 선수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또 잘 뛰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또 이번 대표팀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